머리는 안 자르고 머리카락을 자르셨네. 아, 머리카락. 기록을 그렇죠. 어떻게, 기록도 하나요? 예. 어떻게, 제가 안 해도 되죠? 예?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해요? 그냥 어떻게 그럼 할까요? 이제, 제가 바로 할까요? 예, 그냥 간단하게, 저기 지금 한평학당 얘기는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저기 오늘 포스터는 그래도 만들었으니까 포스터 하나는 보고 하시죠. 예. 전쟁을 끝내기 위해 그랬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재봉 교수님께서 제목을 조금 잘못 정한 것 같다. 전쟁부터 끝내고 그렇게 얘기하셨던가요? 아니, 그, 저, 우리 훈장님이나 그 사무처에서가 아니라 제가 정했잖아요. 우리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보다도 전쟁부터 끝냅시다 하는 아, 게더 전쟁부터 끝냅시다. 호소력이 있지 않았을까, 더 크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본 거죠. 지금 막. 이렇게 됐더라도 하여튼 오늘 제목은 전쟁부터 끝냅시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좋습니다. 그 홍광대 명예교수님이신 이재봉 우리 고문님, 네. 한평학당, 한평회의의 고문님께서 강의 겸 호소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지금부터 박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봉입니다. 원광대학교에서 명예 교수로 있고, 우리 한평에서는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한평 학당 발표자가 조금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순서를 바꾸고 싶다고 해서 제가 대타로 나서게 됐는데, 대타 나서는 김에 요즘 치열하게 전개되기 시작한 선거에 관해서 얘기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래 전부터 종전선언 상당히 집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밝히건대 이재명 캠프에 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참그 대선 캠프에 난생 처음 이름을 올린 건데요. 90년대 말부터 몇번뭐 요청을 받았지만 저는 공부하면서 시민운동하는 사람이지 정치판 기웃거리지 않는다고 오만 좀 부렸어요. 그리고 교수보다 더 좋은 일자리 없다고 확신하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꼿꼿하게 서서 강의하고 반듯하게 앉아 글 쓰는 게 소원이라고 공언해 왔거든요. 이재명 후보와는 성남시장 때부터 인연을 맺었습니다. 제가 2015년 성남시청에서 강의하느라 그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경주이시대요. 제자 돌림이라 그러길래 제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곧 대통령 형이 될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 무렵 성남시 복지정책으로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면서 대선 주자로 부상하던 때지요. 그래서 익산의 초청 강연을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데 제가 작년 여름 정년 퇴임한 데다가 지금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크게 뒷걸음치고 또 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있어서 선거판에 뛰어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쟁부터 끝내고 경제 살리는데 조그만 힘이나마 보태 보자고 이재명 캠프 평화 외교 안보 특별위원회에 합류한 거예요. 여기에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재강 동지, 우리 한평 동지죠. 그리고 개성공단 이사장 지낸 김진향 동지 등과 함께하는 그러한 팀입니다. 제가 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종전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70년짜리 전쟁부터 끝내는데 힘쓰고 싶어요. 1950년 시작된 전쟁을 7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게 얼마나 비정상적이에요. 세계 어디에 이런 전쟁이 또 있겠어요? 근데 70년이나 넘은 이 전쟁을 끝내자는데 미국은 빼놓고 우리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대통령 후보가 있다는 자체가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후보가 신랄한 비난을 받거나 욕먹기는커녕 적지 않은 동조나 지지를 받는다는 게 더욱 충격적이에요. 시비할 만한 가치도 없는 탓인지 정치판에서나 언론에서나 시민운동 쪽에서나 무슨 비판이나 꾸짖는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역시 비정상적 아니겠어요? 근데 이 전쟁 종식이 얼마나 급하고 또왜 필요한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제가 아주 쉽게 특히 젊은이들 상대로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첫째, 2년 전부터 코로나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금세 사라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국민은 재난지원금 20, 30만 원씩 두번 받았어요. 그때마다 논란이 일었습니다. 모두에게 줄 거냐, 아니면 가난한 사람에게만 줄 거냐, 또는 뭐 70%에게 줄 거냐, 80%에게 줄 거냐, 뭐 이러면서요. 오래전이죠. 과거 학교 무상급식 시작할 때도 이와 비슷했어요. 근데 재난지원금 수십만 원 받거나 어린 학생들 수천 원짜리 밥 먹이 자는 데는 예산이 부족하네, 세금 더 내야 하네 하면서 엄살떨거나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나 수백억짜리 미사일 수없이 쏘아대고 수천억짜리 전투기 무수하게 사들여 와도 이에 대해 시비 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산이나 세금 얘기하는 사람 극히 적습니다. 왜 그런가요?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기 비용 마련하려고 밥값 아껴서 또 재난지원금 줄여서 뭐 이런 꼴 아니겠어요? 우리가 전쟁을 끝내게 되면은 이렇게 천문학적 무기 구입비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더구나 재난지원금이나 학생 급식비는 먹고 살자는 돈이에요. 무기 구입비는 누군가 죽이자는 돈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또 하나요. 요즘 방탄소년단 BTS 저는 그런 스타일 노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병역 특례 문제로 논란이 일었어요. 국회에서까지 바로 얼마 전이었죠. 이게 뭐냐 하면은
체육과 예술 분야에서 뭐 특별한 성적을 거둔 남자에게 특별한 병역 혜택 주는 거죠. 70년대부터 시행돼 왔어요. 근데 요즘 이제 특히 그 민감한 공정성, 뭐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변경되기도 하고 뭐 중단되기도 했지만요, 일시적으로.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왜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창의적일 때 공부하다 말고 일하다 말고 사랑하다 말고 군대 가야 하는가요? 저는 70년대 뭐 3년간 다녀왔는데 요즘 그래도 2년으로 줄었으니까 조금이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소위 빽 있고 돈 많으면 안 가기도 하고 또 군대 가기 싫다고 자기 몸 일부러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해외로 도망가기도 하고 이렇게 병역 비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적성에 맞지 않거나 또는 종교적 신념으로 다른 일로 더 오랫동안 국가에 봉사하겠다는데도 감옥에 버리거나 감옥에 쳐넣어버리잖아요? 또는 억지로 군대 끌고 가가지고 자살하게 만들고 사고치게 만들고 이러는데 이런 이유가 어디 있어요? 과거 99년부터 시작됐죠. 서해교전, 뭐 천안함 침몰, 뭐 연평도 포격, 뭐 이렇게 남북 사이 갈등이나 무력 충돌 때문에 희생된 젊은이들 얼마나 돼요? 근데 이것보다도 해마다 군대 안에서 자살이나 사고로 죽어가는 젊은이들이 비교도 할수 없이 훨씬 많아요. 이거 알고 계세요? 아니, 전쟁을 끝내지 않거나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전쟁 끝내게 되면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남북 양쪽이 60만 또는 100만 병력 유지하고 또 경제와 복지 희생시키면서 천문학적 국방비 쓸 필요가 있겠어요? 종전하면은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꿔가지고 직업으로 군인을 선택하겠다는 젊은이 또는 군대 생활이 적성에 맞겠다는 그러한 젊은이 또는 뭐 군대 와야 사람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만 모집해가지고 단결심도 강하고 충성심이 강한 그런 군대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전쟁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는 비극이죠. 우리나라에서 뭐 보수에게나 진보에게나 또는 여자에게나 남자에게나 젊은이들한테나 늙은 사람들한테나 가장 절실하고 꼭 필요한 두 가지 목표가 있다면 뭐겠어요? 저는 평화 정착과 경제 번영이라 생각합니다. 평화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고, 죽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두 가지 문제가 연계되어 있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불안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희생당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합니다마는 먹고 살자는 조그만 밥값에는 민감하면서 사람 죽이는 천문학적 무기값에는 무감각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마당에 윤석열, 뭐, 그놈이라고 싶지만은, 뭐, 그래, 이게 우리 식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많이 와 있고, 또 유튜브가 멀리 뭐 퍼져나갈지 모르니까, 뭐, 공식 호칭 쓰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종전선언조차 반대한다고 공언했어요. 그러면은, 부자들 세금은 줄이고, 천문학적 비용으로 무기는 끊임없이 구입하면서
전쟁 끝내지 않으면 무슨 수로 경제 살리며 복지 비용 마련하겠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뿐만 아니라 미국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조중동 또 보수적인 보수가 아니죠. 극우 수구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북한 핵무기 때문에 전쟁을 끝낼 수 없다 그래요. 북한 핵무기 때문에. 아,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명백한 거짓이고 확실한 사기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1950년대 말부터, 정확하게는 1958년이에요. 그리고 1990년대 초, 정확하게는 1991년, 33년 동안 우리 남한에 핵무기 수백 개, 수천 개 배치해 놓았잖아요. 그때는 북한에 핵무기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은 1970년대부터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맺자고 했어요. 그럼 미국하고 남한은 어떻게 했어요? 당분간 정전협정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그 당분간이 지금까지 수년이 되고 수십 년이 된 거예요. 아직도 한사코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핵무기 때문이다? 거짓말이죠. 과거에, 거듭 얘기합니다. 과거에 북한은 핵무기 한 개도 없고, 우리 남한에 수백 개, 수천 개 있을 때는 왜 반대했어요? 북한이 먼저 그때도 종전하자, 평화협정 맺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의 핵무기가 원인이 아니죠. 그냥 주한미군 철수할까 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라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 종식 선언하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럼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핵무기하고 미사일 개발할수록 그거 써먹을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전쟁을 끝내야죠. 아,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핵무기 폐기하겠어요? 더 만들지요? 미국이나 남한한테 안 당하려고? 전쟁을 끝내야 핵무기 폐기할 수가 있지. 전쟁 끝내지 않으면 핵무기 더 만들지요. 근데 핵무기 때문에 종전선언 못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미국이나 뭐 국힘당이나 조중동이나 이렇게 북한이 핵무기 폐기할 때까지는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 반대하겠다고 하는 거는 갈등과 분열로 이 적대관계 유지하면서 자기들 그 이익, 소위 기득권 챙기자는 거죠. 여러분, 온 세상이 다 알듯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급속도로 떠오르는 중국 견제하고 봉쇄하면서 세계 패권 지키자는 것 아니에요? 그게 미국의 가장 절실한 목표지요. 그런데 북한과 전쟁을 끝내버리면은 한미동맹 강화할 명분이 약해져요.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 계속 틀어지고 있을 필요성이 줄어들지요. 사드 추가 배치할 이유가 사라지게 돼버리잖아요. 아, 그래서 전쟁 못 끝내는 거지요. 제3, 제4. 그래서 분명히 해둡시다. 우리 국가 목표는 누가 뭐래도 평화, 통일, 그리고 경제, 복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가 과거의 주한미군, 뭐 한미동맹이었지요. 그런데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까봐 전쟁을 끝낼 수 없고 평화협정 맺지 못한다는 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수단 방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표 성취를 미루거나 포기하자는 게 말이 돼요?
수단 방법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지. 한미동맹, 주한미군이라는 수단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나 통일이나 뭐 경제 번영이라는 목표를 미루거나 포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정말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북한 핵무기 때문에 종전선언조차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속보이는 거짓이고 억지입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북한 핵무기 폐기를 진짜 원한다면은 미국의 박한식 교수가 아마 다음 달에 아까 오늘 아침에 통화했는데요. 미국이 정말 북한 비핵화를 원치 않는다는 거 제대로 한번 털어놓겠다 그래요. 다음 달에.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 서로 좀 주고받읍시다 그랬는데. 근데 정말 미국이든 뭐죠 조중동이든 국힘당이든 북한 핵무기 폐기를 진짜 원한다면은 전쟁부터 먼저 끝내야죠. 전쟁 계속하겠다면은 전쟁 끝내지 않겠다면은 어떤 쪽이 미치지 않은 한 자기 무기부터 먼저 버리겠어요. 말이 돼요? 그래서 북한 핵무기 폐기를 이끌기 위해서라도 전쟁 빨리 끝내야죠. 근데 문제는 미국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대외 정책의 목표는 자기 국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당연히 종전선언 반대하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 내부에서 국힘당이나 조중동이나 이런 극우 세력들이 우리 자신의 이익보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무조건 추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아무튼 미국이 자기 이익을 위해 종전을 원치 않고 북한 비핵화도 원치 않는데 국힘당이나 조중동처럼 미국 정책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민족과 역사에 반역이 되더라도 무조건 추종할 게 아니라 반대할 건 반대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설득할 건 설득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재명 통일 외교 평화팀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미국이 보복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당연히 미국 보복하겠죠.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보복을 할 텐데 이게 바로 이제 외교의 가장 큰 본질이 바로 목표입니다. 수단이고요. 미국의 보복을 당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은 미국의 보복을 당하지 않으면서 우리 평화 전쟁 끝내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 외교의 본질이자 목표라는 거죠.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보통 힘 가졌어요. 우리 같이 조그만 나라가.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미국보다 약하다고 해도 과거처럼 고래 사이에 새우는 아니잖아요. 경제력은 세계 10등 또는 최상위 5% 안에 들어요.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군사력은요. 세계 6등이에요. 또는 최상위 3% 안에 속합니다. 우리 문화력은요. 세계 최고잖아요. 역시 뭐저 오징어 게임 하고 징그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뭐 BTS 보시고 또 과거 뭐 강남 스타일 뭐 이런 것도 보고 전 세계로 휩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국력을 가장 기본적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치는데 경제력 세계 10등도는 최고 5%, 군사력
6등 또는 최고 3%, 그리고 문화력 최고. 이런 국력을 가지고 계속 미국에 종속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응? 그래서 미국의 보복을 당하지 않으면서 또는 보복을 최소화하면서 자주적으로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게정 불가능하다면은 둘중 하나 선택해야 되죠. 뭐예요? 이재명 정부는 국민께 물어볼 거예요. 선택 한번 해보라고. 양자택일 해보시라고. 뭐예요? 미국의 일시적 보복이 두려워서 분단과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종속되다시피 살아가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미국에게 일시적 보복을 당해서 당분간 좀 고통스럽더라도 자주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성취해서 자랑스런 나라를 후대에 물려주는 게 바람직한 건가요? 이 중에 한번 선택해 보라고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가겠습니다. 국민의 뜻이라면은 이재명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잘 알잖아요. 그 사람 이제 추진력, 돌파력. 우리 국민 다수가 원한다면은 미국에 총 맞을 각오하면서 우리 저 자주성 찾고 평화 통일 이룰 사람입니다. 지지해 주세요. 이거요. 통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윤석열 후보는 뭐 통일 정책에 대해서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생각조차 해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검사만 하다가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이 뭐 그럴 능력도 없고 여유도 없겠지요. 근데 이제 이준석 국힘당 그 대표가 지난 6월이었어요. 통일에 관심 많다면서 흡수 통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별 비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야, 정말 이 친구가 박근혜 키드, 저는 뭐 이제 키드라는 말뭐 영어 안 좋아하니까 그냥 박근혜 아이, 참 맞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가 그 데려온 친구 아니에요. 박근혜가 2014년이었을 거예요. 통일 대박을 외치면서 추구했던 게 바로 흡수 통일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아주 맞장구 치면서 통일 기금 엄청 모았어요. 그거 가지고 뭐 요즘 뭐 무슨 뭐저어그 기금 뭐저 나눠주겠다고 무슨 뭐저그 사업 신청 받고 그러더라고요. 해마다. 저게 상당히 하도 액수가 커가지고 솔깃했다가 조선일보에서 주관하는 거 알고 그냥 팽개쳤는데요. 근데 저뭐 수십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박근혜 때부터 흡수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입니다. 북한이 망해야 흡수 통일을 하는 건데 먼저 북한이 망할 가능성 없어요. 아, 북한이 어떻게 망해요? 왜 망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한에서는 이승만 정부가 부정선거하고 뭐 독재하면서 4월 혁명으로 무너졌습니다. 1960년이죠. 그에 따라 들어선 장면 정부가 5.16 쿠데타로 무너졌어요. 61년이었죠. 그 다음에 그렇게 들어선 박정희 정부는 부하 총에 맞아 무너졌어요. 1979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딸 박근혜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해서 탄핵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2016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남한 역사상 정부가 네번 붕괴됐습니다. 그래도 나라 망하지 않았어요. 정부가 무너졌다고 나라 또는 뭐 체제가 무너졌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북한에서 만약에 김정은이 뭐 암살당한다든지 뭐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무슨 인민봉기가 일어나면은
그냥 김정은이 응? 잘리고 북한이 망할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죠. 정권은 붕괴될 수가 있죠. 얼마든지 남한에서나 북한에서나. 근데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죠. 체제가 없어진 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김정은만 무너지면은 그냥 응? 북한이 무너지고 흡수통이 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이건 너무나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만에 하나 북한이 뭐 절대 무너지지 않지만은 만에 하나 무너진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남한에 의해서 고위 흡수통이 이루어질까요?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북한에 엄청나게 투자해 놓은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네 안보 위한다고, 어? 투자한 거 지킨다고 북한에 들어가겠지요. 아, 북한, 중국이 니네 같은 민족이니까 뭐 니네 알아서 해라. 그건 너무나 순진하고 응? 대외 정책을 모르는 철부지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중국 개입을 안 한다면은 만약에 북한 군부는 어떻게 했어요? 북한 군부 뭐 과거부터 우리 남한에서 뭐라고 했어요? 응? 처형하겠다고. 만약에 저 북한 저 망하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그럼 북한 군부가 남한 정부한테 처형당하는 것보다 소위 이제 체제가 무너지고 뭐 나라가 무너졌을 때 까짓거 싸워서 죽는다고 투항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은 김일성 빨치산 후예들이에요. 만약에 그냥 순순히 응? 남한 정부에 두손 들지 않고 저항하고 전쟁으로 번진다면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이거 붕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설사 중국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분명히 개입하겠지만 또 북한 군부에 의해서 무력 충돌 일어나겠지만 이것도 없으리라고 기대해 봅시다. 그러니까 중국이 개입하지도 않고 북한 군부에 의한 무력 충돌도 안 일어난다. 그렇다면은 박근혜나 이준석이 희망하는 대로 흡수통일이 이루어지고 정말 대박이 날까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북한이 무너지면 우리 남한도 덩달아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점진적으로 서서히 통일하지 않고 북한 붕괴돼가지고 갑작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진다면은 얼마나 큰 사회 혼란이 일어나고 천문학적인 통일 경비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 저 서독이 동독 흡수한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방에 저 독일 김진영 선생 들어와 계시는데 통일 당시에 서독과 동독 인구 비율이 4대 1이었어요. 대략 한 6,700대 1,600만 막그 비슷했을 거예요. 한 4대 1 정도. 우리 남한과 북한 인구 비례 2대 1입니다. 5천만, 2,500만.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한보다 잘 사는 서독 사람 4명이 북한보다 더잘 사는 동독 사람 한 명을 껴안는데도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럼 정반대로 서독보다 가난한 우리 남한 사람 2명이 동독보다 더 가난한 북한 사람 한 명을 껴안으려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이거 짐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북한 지도자들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북한 체제가 바람직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이 살아남고 우리 남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북한 붕괴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원한이나 적개심만 갖고 북한 붕괴, 흡수 통일 추구하는 거 이거 역적질입니다. 반역이에요. 우리나라 말아먹자는 거예요. 응? 그래서 흡수 통일 좋다는 이준석 저 국힘당 대표 비판 없이 가만 놔두는 거 역시 역적 방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망하는 거니까요. 지 혼자 죽으면 말 없어요. 괜찮아요. 국힘당만 없어지면 괜찮고 우리 온
국민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런데 지난 11월이죠, 지난달 얼마 전까지도 이재명 후보가 대학생들 만나가지고 정말 통일 어렵다면서 사실상 통일을 추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 이거 전폭적으로 지지해요. 근데 진보적이라는 사람들, 또 우리 한평에도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특히 통일 전문가라는 분들이 아주 거센 비판, 비난 일삼더라고요. 아, 이분들 성질 너무 급해요. 아주 불완전한 신문 기사 제목만 보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아니, 이재명 후보가 통일 포기하자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통일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통일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현실을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장기적 목표로 통일을 지향하되 중단기적 목표로 평화 공존하는 가운데 공동 번영을 지향하면서 계속 교류 협력 늘려가자고 했어요. 이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사실상 통일입니다. 그리고 소위 통일 전문가 또는 학자들이 말하는 실질적 통일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남한에서 소위 지성 대표라는 백낙청 선생이 이야기하는 어물러물 통일이에요. 어물러물 이렇게 뭐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통일됐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제가 말하는 21세기형 통일입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뭐이 세계화가 후퇴하고 나라 이 울타리가 막 높아지고 있는데 세계화라는 게 뭐예요? 나라 바깥으로는 울타리가 낮아지고 울타리 안으로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 아니에요? 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남북한이 한 민족이라고 남쪽 5천만, 북쪽 2,500만, 7,500만이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체제 만들어가지고 한 대통령 뽑는 거? 꼭 그게 통일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또 마침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 정책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2021년 12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 정책은 노태우 정부 때 1989년 만들어졌어요. 노태우 정부가 뭐예요? 전두환 군사정부 후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힘당 대선배입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져가지고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그냥 뭐말몇 마디 고쳐졌는데 내용은 그대로예요. 이게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통하고 그다음에 누구야?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거쳐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 말하건대 오늘 현재 우리나라 정부 공식 통일 정책은 3단계로 서서히 통일을 이루자는 겁니다. 1단계가 평화 공존 화해 협력입니다. 2단계가 국가 연합이고요. 3단계가 완전 통일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요? 흡수 통일 같은 급격한 통일은 가능성도 낮고 바람직하지도 않으니까 서서히 교류 협력을 증진하면서 통일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게 노태우 정부 때라니까요. 국힘당 조상. 그리고 저 소위 이저 진보당 정부라고 하는 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거를 국힘당에서 또저 누구야? 지금 저저 조중동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재명 그 사실상 통일 뭐 요거에 대해서 통일 포기 선언이라고 했어요. 이거 정말 참제 입이 좀 거친데 정말 뻔뻔하고 미친 놈들 아니에요?
정말 이에 대해서도 역시 비판할 가치가 없는 탓인지 민주당이나 이 진보 세력에서 비판이나 반박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만 그냥 비판하죠. 물론 저는 그쪽으로 그냥 비판할 만한 가치가 없고 이재명을 이제 위하는 사랑하는 입장에서 뭐 건전하게 비판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거는 저는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신문 제목만 보고. 사실 통일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 불렀어요. 남쪽에서만 부른 게 아니라 북쪽에서도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외쳐왔는데도 70년이 흐르도록 통일은커녕 통일 문턱도 밟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만큼 통일이 좀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통일을 진전시키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응? 이거는 이 분단을 통해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국힘당, 조선일보 이런 반통일 세력 힘과 영향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통일을 못 이룬 거죠. 만약에 설사 외세가 반대하더라도 우리 내부에서 압도적으로 정치인들이든 일반인들이든 언론이든 뭐 진보든 보수든 우리가 통일 원한다면 통일 지금까지 못 이뤘겠어요? 분단을 통해서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과거 뭐 이제 정치인들이든 군인들이든 특히 이제 친일파들이든 언론인들이든 그게 더 강하고 영향력이 셌기 때문에 더 통일을 못 이룬 거죠. 또한 가지요.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지난달이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그 이름을 남북관계부로 만들자고 했어요. 남북이 당장 그 실현 가능한 통일,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랬거든요. 이거 정확한 말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이제 정세현이 망령이 드는니 뭐저뭐 노망이 뭐아 역적이니 별소리가 다 들더라고요. 이 진보 쪽에서 정말 이 사람들 성미 급해요. 정세현이 한 말이 뭐가 틀려요? 통일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또 내가 가장 그저응내그 은사 평화 요한 갈등도 그랬어요. 통일이라는 말 자체가 통일이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맨날 입으로 통일 통일하니까 더 어렵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자고 한거 아니에요. 응? 정세현 그 사람 평생 통일 문제 가지고 씨름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 두 번이나 지냈잖아요. 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장관들 중에 유일하게 미국에 대해서 좀 쓴소리 하는 사람이 정세현 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다시 통일부 장관 시켰습니다. 우리 장관들 중에 미국한테 큰 소리 친 사람? 쓴소리 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통일 정책 다듬어 왔고요. 80년대부터. 그리고 북한 사람들하고 협상 가장 많이 한 사람이고요. 만약에 실질적인 아니 완전 통일이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남북 관계부터 진전시키자 이것이 잘못됐다면은 김대중 대통령부터 비난해야 돼요. 김대중 정부 통일 정책 없어요. 우리 통일 공부하는 사람들, 통일 운동하는 사람들조차도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을 통일 정책이라고. 햇볕 정책은 통일 정책 아닙니다. 대북 정책이지.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통일 정책이 없어서 통일을 못 하느냐? 통일 정책은 얼마든지 있어 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일을 지향하지 않았지요.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다 보면은 저절로 통일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통일 정책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한건 뭐예요?
2000년 6월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남쪽의 통일 방안,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 만든, 물론 이것도 이제 김대중 정부이고 통일, 김대중의 통일 정책이 좀 많이 반영됐죠. 그 당시 그저 이용구죠, 통일부 장관. 그 사람이 김대중 통일 정책 많이 본따 가지고 노태우 정부 때 통일 정책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그랬잖아요. 우리 남쪽, 그러니까 노태우 김영삼 때 만들어진 통일 방안 그 2단계하고 북쪽의 통일 방안 연방제은 낮은 단계하고 그 사이에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통일을 지향하자고. 아, 이것처럼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한 통일 방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정책이든지 최소한 두 가지 기본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특히 통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그래서 통일 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정책이 첫째는 바람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실현 가능성은 없는데 바람직하기만 하다? 그건 이상적이라기보다는 공상이고 망상이고 환상이죠. 그래서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통일 방안이 뭐겠어요? 그 이제 점진적으로,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1차적으로 전쟁 끝내고 그냥 남북 교류 진전시키는 거죠. 1단계. 그게 사실상 통일이고 실질적 통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통일이고요. 그다음 이제 2단계가 국가연합인데 이제 그 국가연합하고 북한 저 연방제하고 비슷하니까 그 공통점을 좀 찾아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 공통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70년 동안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아래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느 한쪽으로 통일하는 거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평화 공존하는 가운데 교류 협력을 증진시켜서 점진적으로 통일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통점이죠. 아, 그렇게 통일하자는 게 이재명 통일 정책입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경기지사 때부터 또 성남시장 때부터 통일 정책 공부해온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가장 기본이 안보와 경제지요. 이두 가지 다 공부한 사람입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은 그보다 훨씬 더 했고요.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경제 문제, 통일 문제 이두 가지 중에서 양쪽 전문가, 학자를 그냥 능가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재명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통일 문제, 경제 문제 공부했어요. 윤석열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수십 년전 검사 논문 하다 이제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하고 그 정치에 그 비교가 돼요. 그런데 이재명이 무슨 뭐저 통일을 포기했느니 뭐니 진보 쪽에서 저쪽 소위 통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런 비판하는 거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자신도 그렇지만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소위 평화 통일 뭐 외교 안보팀 아까 얘기한 뭐 이재강 부지사 또 김진양 이사장 뭐둘다 전직인데 거기에다 이제 저까지 포함해 가지고 또뭐 여기에 들어와 있는 김용윤 선생도 뭐 자문하시고 있고 우리 저 한평에서도 최소한 10명 정도 이제 평화 통일 정책 팀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누구 못지않게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한 통일 정책 추진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당선만 시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유.